20대 이하 직장인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1,243만 원으로 1년 새 46.8%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. 29세 이하와 30대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대출은 모두 주택외 담보대출이었습니다. 3건 넘게 대출을 받은 임금 근로자의 평균 대출액은 1억 1,431만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.4% 늘어났습니다. 대출 잔액 기준 연체율은 숙박 및 음식업점 임금 근로자가 1.31%로 가장 높았습니다. 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4,241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. 모집 대상 물량은 청년 723가구, 신혼부부 3,518가구입니다. 지역별로는 서울 580가구 등 수도권에서 2,329가구, 지방에선 1,912가구가 공급됩니다. LG전자가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인 LG 클로이 서브봇을 의료기관에 공급했습니다. LG전자는 최대 15kg까지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는 클로이 서브봇을 이원의료재단과 국립암센터에 두 대씩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. 의료기관에 클로이 서브봇이 도입되면 검체나 약품을 빠르고 안전하게 이송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업무를 덜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이마트가 대한민국 쓱데이 쇼핑 행사 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화주문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. 행사 기간이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거주지와 가까운 이마트 매장 대표 번호로 전화해 5만 원 이상 주문하면 다음 달 2일 배송됩니다. 이마트는 이번 행사에서 지난해의 2배인 2천억 규모의 물량을 선보일 계획입니다. SBS 이성훈입니다.